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나 아빠입니다. 일본에서는 오칠 그릇을 뭐라고 부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오칠 관련 배경 지식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한중일 모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칠기라고 쓰면 대충 모두 알아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칠기라는 말보다는 오칠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듯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칠기라는 말보다는 누리모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주변 지식도 좀 알아볼까요?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과 어순과 뉘앙스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언어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10여 년간 살면서 그곳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를 보면 동사가 명사화된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마시다 라는 동사가 마실 거라는 명사로 사용되듯이요. 음료라는 한자어가 있지만 사용하기에는 좀 딱딱하죠. 또 예를 들어보면 먹을 거, 입을 거, 읽을 거, 볼 거, 놀 거 등등 더 많이 있겠죠. 일본어도 비슷한 맥락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식품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오칠 채널이니까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카자리모노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요. 카자루라는 장식하다라는 의미가 명사형 카자리로 바뀌고 뒤에 물건을 뜻하는 모노가 붙어서 카자리모노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의역하면 꾸밀 거, 장식할 거 또는 문어체 성격이 강한 장식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단어 구성은 공예품을 일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자공예가 있을 것이고 염직공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오칠공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각의 공예를 대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도자공예는 불에 굽다, 염직공예는 물들이다, 오칠공예는 바르다 라는 동사로 각각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명사로 바꿔볼까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고 뒤에 물건을 뜻하는 모노를 붙이면 완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자공예는 야키모노, 염직공예는 소매모노, 오칠공예는 누리모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용어들이 과정보다는 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리모노를 전공할 거야. 나는 지금 누리모노를 만들고 있어는 좀 어색하고요. 이것은 오칠하는 아빠가 만든 누리모노다.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칠 그릇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이런 배경 지식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칠 경험을 살찌울 것입니다. 체중은 빼야겠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칠이 함께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